우리 마누님한테 점수를 따서 달라고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마트 가서 오겹살을 사서 우리 마누님한테 점수 달라고 만들려고 그러는데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가? 이거 하고 네, 이거 하고. 맞습니다. 아, 제가 집에 와서 우리 마누님한테 점수 좀 달라고 오겹살하고 좀 만들어서 팔라고 그러는데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성의만 말하더라도 점수 딴 겁니다. 예. 저 낙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갖고. 생선도 많고 잘 나오는가 모르겠네. 오늘 제가 집에 그 마눌님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딸님한테 그 점수 좀 달라고 저희 동네 마트에서 오겹살하고 낙지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요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요리를 많이 안 해봐서 뭐 잘 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저희 여기 그 동네 마트가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갖고서 그 많이 복잡해요. 제가 처음에 이 동네 이사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 마트가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마트 활성이 돼갖고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좋은 현상이겠죠?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님들 또 장사도 잘 되고 이 또 코로나 이런 엄중한 시기에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 재래시장을 좀 많이 이용해서 우리 상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뭐 다른 분들 유튜브들 열심히 할 때 이렇게 시청하고 보면은 그래도 참 열심히 찍고 영상도 제작하고 편집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는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렇게 찍는 거는 참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희 그 동네 시장 마트를 운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그 저희 그 돈성TV 많이 구독해 주세요. 열심히 찍겠습니다. 또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요. 그 차로 지나가면서
제가 두부를 사려고 그러는데 뒤에 차가 기다려서 빵빵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두부 2,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저 부회장이에요. 잘려야 돼. 그냥 대충 줘요. 아니 차 좀 옆에 지나가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그 다행히 차가 안 빌려서 좋은 것 같아요. 오,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운전을 까딱 잘못하면은 여기는 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다녀갖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국말은 계속 틀려야 되는 게? 내가 오늘 마트에서 그 재래시장 성대마트에서 그 우리 마눌님하고 딸님하고 좀 점수 좀 달라고 오겹살하고 문어가 아니고 좀 낙지라고 그랬어? 낙지? 근데 왜 그 문어를 생각하고 있었지? 그 낙지를 준비했는데 오겹살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우유를 좀 하겠구만. 유튜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낙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결론은 이거 마누라한테 점수 달라는 게 하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완전 일을 갖다가 그냥 심어줬구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뭐 점 내가 그 슈퍼에서 아니 마트에서 그 낙지를 사면서 그 마트 물건 파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 내가 마누님한테 이거 저기 사갖고서 점수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요리를 잘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고 물어보니까 그 마트 그 판매 사원이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 아 마음만 있으면 됐죠. 뭐 그냥 요리 좀 못하면 어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마트도 찍었어? 마트도 거기 뭐 밑에를 깔아갖고 그냥 어느 정도 찍었지. 과일 뭐 이런 거 뭐 나올 수 있게끔 사람 얼굴은 많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상권 치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그 마스크를 써갖고 뭐 그냥 그렇게 뭐 얼굴 잘 나오지도 않아? 마스크 때문에 그 최대한도 좀 가리게 한다고 찍긴 찍었어. 그래갖고 여기 좀 여기 오겹살이 바닥에 있고 낙지는 좌우에 있는데 그 낙지는 뭐 그 낙지 이거는 딸내미가 좋아해갖고 샀는데 뭐 딸내미는 그냥 그 나 낙지 그 찍은 그 성의를 알란가 모르겠어. 알기는 개불. 아, 딸내미 아빠가 네 저기 좋아하는 낙지 사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걔는 낙지보다 응? 용돈만은 더 좋아해. 그 용돈만 지금 바라는 거야? 용 만원? 만원 줬잖아. 근데 걔 이제 생활비 받아야 돼. 무슨 소리야? 뭐 무슨 소리야? 이제 또 나이도 안 어두. 무슨 소리야? 아직 미성년인데. 미성년자라도 네 스스로 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내야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뛰어. 그 지금 만드는 게 뭐야? 그나저나 멸치 볶음이야? 멸치 볶음. 꽈리 고추 해갖고? 멸치 볶아 달라면서요. 어, 그거 맛있지.
그 노래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저기 그 뭐죠 이 멸치 뭐 고추 그리고 뭐 검은 콩 그리고 뭐지 땅콩 뭐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견과류 뭐 이런 걸 많이 먹어줘야 돼. 물론 고기도 이제 가끔 먹어줘야 되고. 근데 사실 셋이서도 않고 이렇게 유튜브에 찍어도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도 않고? 완전 쌩얼인데? 쌩얼도 있고. 그냥 근데 어떻게 팔뚝이 어떻게 남자 팔뚝보다 더 어떻게 남자 팔뚝보다 더 근육이 그냥 있냐? 아저씨, 응? 당신 나를 그냥 막 노가다를 많이 시켜도 그렇지. 근데 약간 느슬하지? 야, 그 팔뚝으로 그냥 엎어꺼 훅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팔뚝이 그냥 완전히 그냥, 환장해 뿌리겠네, 이제. 완전 남자 팔뚝보다 더 커버리니. 참. 얼마나 그냥 그 신랑 원망할까, 고생시킨다고. 아이. 완전히 팔뚝 근육밖에 안 보이네요. 가만히 있었네, 가만히 야. 일을 시켜서 노가다를 맨날 시켜놓고 그 얼리부 땅도 다 썼지? 근데 그 팔뚝이 뭔데? 에? 그 눈을 너무 위로 들지 마셔. 주름 막 생기는데 눈이 오고 그래도 원래 그 참 여자들은 뭐 화장도 많이 하고 뭐 마사지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나나 자네나 거의 뭐 노가다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제 그 관리를 하겠어. 팔뚝만 근육이 바닥바닥 생겨 완전히 그냥 됐지. 애터미 여분의 시너지 앰플 나왔는데 그걸 바르면 얼굴이 그냥 쫙 올라간대. 아, 이 사람만 그렇다 해갖고 그 유튜브 방송에서 애터미 광고성 발언을 상가하시게 자네가 그거 신경 쓴다 해갖고 응? 안 할까? 안 해 응? 아마 어쨌든 간에 뭐 제품 좋은 건 좋은 거고 아니 그거 사달라고 그것만 사지 말고 아 그래 뭐 그냥 피부가 좀 좋은 거 있으면은 좀 사줘야겠지 그거 엄청 좋대 다른 모르는데 이마 주름 잡아야 되는데. 어. 톡스 말고. 그 이마 주름은 우리네 형제들이 다 계속 뺑기 돼서 먹고 있는 거. 어디 어디. 어디 깊은데. 근데 꽈리고추 그거만 한참 동안 먹겠는데. 그래서 그 화장품을 바르면은 주름도 없어진대? 아, 그걸 어떻게 믿어? 그 피부도 뽀얘지고? 남자들도 안 응? 근데 얼굴이 이렇게 뻘겋게 보이냐? 불 앞에서 불도 안 켰는데? 불 때문에 그렇지. 불 안 켜면 가스불이 이게 얼마나 뜨거워. 야, 그래도 이거 좀,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면서 화장은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요리하는 사람들이 화장하고 안 해. 그 원래는 그렇지, 화장 않고 생얼로 해야 저 뭐 이렇게 리얼이지, 좋긴 좋은데. 리얼이지, 리얼. 근데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거를 우선시하지. 좀 한국 사람들은 뭐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예쁜 거 좋아하잖아. 얼굴도 예쁘고 뭐 전체적으로 예쁜 거 좋아하잖아. 당신만 누나 피부 좋으니까 걱정 마셔. 그래서 원래 좀 이 주방도 좀 널찍하고 또 마당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전원주택 같은데. 아니, 주방은 나는 이게 딱 좋아요. 아 그래? 아니 그 전원주택 같은 마당 있는데 뭐 저기 뭐야 그런데 집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저기 캠프도 하고 그 앞에 그 뭐냐 이것저것 촬영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저기 그 뭐 다세대 뭐 단독 뭐 빌라 뭐 이런 데서는 아니 뭐 단독 빼고 아파트 이런 데서는 뭐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그 유튜버 중에서 뭐 누구는 뭐 저기 뭐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 전원주택에 사는 게 엄청만 딱 엄청만 수영장 있는 게 좋았어. 아 수영장? 나 이제 저기 버킷리스트 바뀌었어. 수영장 달린 전원주택. 뭐 수영장도 뭐 여름 뭐 몸에 그래도 물에 들어가는 거 좋지 뭐 무리하지 않는 운동은 좋지. 그 누구냐? 전에 그 뭐 밖에 수영장 말고 1층에. 아 그래? 그치. 1층에 수영장 막 이렇게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수영 그 뭐야 좋아하고 수영 잘 하는 사람들도 나이 어릴 때 그냥 수영 그렇게 잘했다가 아니야, 물에서 나오는 게 좋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갖고 옛날 젊었을 때 생각을 해서 수영을 너무 그냥 무리하다가 사고 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아무리 수영 잘하고 뭐 바다를 건너가고 뭘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먹으면 그거를 자기 컨디션에 맞춰갖고 뭐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본인이 그냥 과거 젊었을 때만 생각해서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 그거 누구야? 그 조 누구야? 그 양반 아시아 물개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무리하면 운동이라는 것은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겠다.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거 맞는 것 같아. 젊었을 때하고 틀리다 보니까. 모든 체력 여건이. 나는 운동을 좋아하네. 알고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가대성 일을 해갖고 팔뚝이 근육 생긴 거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찐하게 좀 안 좋구만. 응? 내가 이제 저기 나간다니까 기다려봐. 어디에? 어디야 그 청개구리 채 뿔뚝뿔뚝 나오는 거 그거 뭐 피트니스 뭐 무슨 뭐 피트니스 그래. 모델? 그렇지. 그 모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 예, 근육 자랑하는. 그리고 몸매를 자랑하는 모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자네는 키가 작아서 안 돼. 키가 작은데 무슨 상관있어? 근육이 다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그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상주고 이런데 비주얼을 많이 따져갖고. 좀 아무래도 허기야 뭐 못할 건 없지만은 뭐 그래도 키가 어느 정도 큰 게 좋긴 좋아. 아이 뭐 대회까지는 뭐 그렇게 할 건 없고 적당히 운동하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가면 어쩔 건데? 아니 뭐 누가 말 울리면 말리겠어. 내가 거기 가갖고 상담 당신 뭐 해줄 건데? 뭐 글쎄 뭐 해달라는 거 있으면 해줘야겠지. 해달라는 것은 해주겠지 뭐. 내가 내 버킷리스트가 뭔지 알아?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 당신하고 한라산하고 지리산 등반하는 거거든? 나하고? 아니 나 등산 썩 좋아하지 않는 거 알잖아. 특히 그 케이블카 막 이런 거는 막 어지러워서 못 하잖아. 배도 그렇고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냥. 뭐 그 정도야 하는데 내가 과거에 그 자네랑 같이 그 어디야 그 수락산? 수락산 올라가갖고 바위 밑에서 떨어져갖고 그 발목 부상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 내 산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바위에서 떨어진 생각. 물 떨어졌어. 떨어진 안에 당신 내려다가 발이 부정한 거야. 쫙 미끄러져갖고 그 높은 바위에서 밑까지 추락했잖아. 그게 떨어진 거지 뭘 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나중에 자전거 타는 중학생한테 또 그 발목을 다쳐갖고 진짜 부상을 내가 세 번 입어갖고 엄청나게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마이너스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자네가 같이 뭐 마누님이랑 같이 뭐 지리산 설악산 뭐 아니 마누님이 올라가는데 내가 그거 못 올라가겠어? 올라가지 뭐. 그 지리산 정상이나 뭐 설악산 정상 맨 꼭대기 올라가서 유튜버 촬영 한번 하지 뭐. 인증샷 하지. 당신이 올라가기 힘들고. 그래? 인증샷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증샷 가버리 이 학문이 있다 그지?
아, 그렇지. 나중에 유튜브 한번 꼭대까지 가고 인증샷 한번 하자고. 거기서 저기, 뭐야, 그, 돗자리 펴놓고 막걸리, 아니, 요즘 산에서 막걸리 마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한라산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한라산 제주도에 있지. 그래. 당신 비행기 못 타는데 어떻게 가? 아, 비행기 왜 못 타? 내가 필리핀도 갔다 왔는데. 어지럽게 해도 그 타지. 비행기 못 타. 배를 못 탄다 했지. 내가 비행기 왜 못 타? 비행기 떨어질까 못 타. 아이고, 이 사람 떨어지기. 대한민국 사람들 뭐 누구랑 비 아무도 못 가겠다고. 야, 요즘 비행기 왔다 갔다 2만 원이래, 제주도. 싸구나. 그래갖고. 왕복 2만 원 정말 싸다, 야. 그래요. 그래갖고, 제주도 가는 사람들. 내 언니랑 형 제주도 가라고. 2만 원인데, 주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낙지를 잘 만들고 있어? 아, 나는 이 낙지를 쓰는 거 싫어. 왜? 나는 이 뭉글뭉글한 이런 애들을 싫어해. 아, 그래도 맛있잖아. 맛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싫어. 그거야, 그런 동네도 많구나. 근데 낙지가 어디 맛있게 될 것 같아? 어? 맛있고 안 맛있고. 이쪽 한번 보고 얘기해 보셔. 재료가 정말 맛있지. 그럼 이따 뭐 다 한 대 맛있게 먹어야지 뭐. 얼큰하게. 그 눈으로 봐갖고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아니고 벌써 색깔이 완전 침을 갖다가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겠고 하고 있잖아. 한번 기대해 보겠어. 기대해 보자. 오케이. 아니 일어나지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자. 그렇지. 고기를 뜨고 나서 해놓고 말하지 말고 하면 되지. 돈 물어봐. 걔 몰라요. 아, 이거 맛있게 생겼네. 색깔이 완전히. 이거 고추하고 이거 문 낙지하고 아주 안녕하세요. 오늘 돈성TV 돈성입니다. 오늘 제가 퇴근하면서 오늘 우리 마누님하고 그리고 우리 딸님 그리고 저희 가족들 또 음식을 좀 맛있게 해줘갖고 한번 점수를 따야 되겠다 생각하고 재래시장에서 우리 오겹살하고 낙지하고 이렇게 사다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낙지는 제가 만들지 몰라서 결국 우리 마누님 고생을 시켰는데 아직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깔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동정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소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마누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송이를 해서 준비했는데 좀 어떠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딸님은 아빠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네, 좋네요. 예, 우리 저희 동정TV 많이 구독해 주세요. 우리 마누님 한 말씀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